시작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산지를 이루는 뼈대이자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에는 자생식물 33%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백두대간의 다양한 목적과 연구를 위한 가치가 높은 수목원입니다. 즉 식물원처럼 관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식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수목원이기 때문입니다. 경북 봉화는 백두대간 중 태백산과 소백산을 잇는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하면 태백시 영역으로 알고 있지만 봉화군도 태백산의 일부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봉화읍내에서 석천계곡을 지나 무라면 방면으로 가거나 울진방면 36번 국도에서 춘향면을 거쳐 영월로 넘어가는 88번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는 한국특산식물 57종을 비롯해 자생식물 767종, 희귀식물 143종, 멸종위기 보호대상식물 24종 등 2,000종이 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5천만 평방미터가 넘어 아시아 최고를 자랑합니다. 방문자 센터를 시작해 진입 커뮤니티 지구, 주제정원 전시 지구, 산림 보전 및 복원 지구로 나뉩니다. 수목원의 중심 공간인 주제정원 전시 지구에는 백두대간의 기후 특성에 따라 구분해 놓은 백두대간 자생식물원, 고산 초원을 재현해 무리 지어핀 야생화를 만날 수 있는 야생화 언덕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 보전 및 복원 지구에는 고산 습지를 재현한 고산 습원, 빙하 시대에 살아남아 고산지대에서 만나는 만병초만을 위한 만병초원, 세계 고산 식물을 만나는 알파인 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수목원에는 백두대간과 한반도를 상징하는 백두산 호랑이를 볼 수 있는 호랑이 숲도 있습니다. 오로지 호랑이 종을 복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자연 방사 형태를 꾸며 백두산 호랑이를 직접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백두대간을 이야기하고 만나보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에코투어리즘의 명소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